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40대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 40대끼리 결혼? 어린데 없지? 암! 암!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이 댓글 많이 써먹죠, 이 영상의 댓글. 한 10개를 써먹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창조 경쟁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달린 댓글을, 그 영상의 댓글을 또 컨텐츠 찍고, 컨텐츠 댓글에 또 달린 댓글을 또 컨텐츠 찍고. 마르지 않은 샘물이 마르지 않은 샘물. 40대 연애라. 뭐 40대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수 있는데 사실 40대 연애할, 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굳이 40대를 만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뭐 나이가 좀 많은 분들, 40대를 훌쩍 지나가신 분들, 50대 분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30대, 40대인데 굳이 40대 여자를 만나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만나시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굳이 40대 여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말로.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미혼 40대 여자들은요, 거짓말 안 하고 대부분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예요. 아가씨는 느낌 1도 안 들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가씨도 바랄래. 아줌마입니다. 길 가서 남자한테 10명한테 아무한테나 다 물어보세요. 아줌마가 많이 나오는지 아가씨가 많이 나오는지. 아무리 요즘에 뭐 화장법이나 미용 이런 것들이 알려져도 40대는 무조건 아줌마예요. 정말로. 근데 남자 입장에서 아줌마 느끼게 되면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좀 빠져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경우는 여자가 정말 외모로 괜찮았을 경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외모란 힘이 안 먹히는 데가 40대예요. 대부분 노화가 옵니다. 어떤 여자는. 하다못해 연인들도 노화가 오는데 일반 여자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0대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등가교환이라 해가지고 뭔가 소한테 주고받고야 되는 게 있었는데 남자 입장에서 뭐 이만큼 뭔가 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40대 여자들은 단순한 연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자나 나이 먹어서 연애는 그냥 연애가 아니에요. 몇 번 만나고 뭐 좀 데이트 좀 하다가 뭐 싫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이 차 여자분들이 진짜 만날 원해요. 그러니까 40대 여자가 연애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연애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깔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거를 깔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40대의 연애는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가 아닙니다. 20대처럼 그냥 뭐 잠깐 만나다가 서로 이제 말다툼만 헤어지고 이게 잘 안됩니다. 이게 여러분 40대에 뭐 여자분 만나신 분은 대부분 동거 아니면 결혼 깔고 만납니다. 진짜로. 근데 생각해봐. 이제 뭐 동거도 사실혼 아닙니까? 법률은 아닐 뿐 결혼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랑 같이 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 뭐 가정을 꾸린다고 치면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뭐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녀 없이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여자랑 같이 만나고 합니까? 그것도 살림까지 만들면서. 솔직한 말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 나이 40이 넘어가면 사실상 출산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출산하고 싶어도 못해요. 곧 있으면 폐경기입니다.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일수록 바라는 게 많아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나이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만나는데. 그리고 저분들 돈이 없어.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왜 연애하고 싶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는 말은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죽하면 여자라는 게 나올까? 나이 많은 여자들이 연애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일 안 하고 싶다. 누가 날 데리고 가서 먹여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 뭐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보통 나이가 찼는데 결혼 못한 여자분들 보면 형편이 다 안 좋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이 잘 산다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산다거나 뭐 하는 돈이 없어. 아니면 빌있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불안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건 뭐냐 하면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날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40대 커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받아준다고 해도 몇 명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감히 저런 말씀 드리자면 희망 갖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짝을 찾겠다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힘들 겁니다. 남자들이 어느 정도 여자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남자 여자나. 나이 먹고 나가지고 이제 와서 뭐 짝을 찾는다. 이제 와서 같이 산다? 그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다. 이제 한국도 아라프의 지옥같은 삶이 펼쳐진다. 한국 여성들, 특히 30대 후반부터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이다. 어찌되나 보고 싶다. 이건 진심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어찌될 건지 예측은 가능합니다. 어찌될 건지. 일단 지금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하는 분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1인 가구 빈곤율량 보더라도 여자분들은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갖추고 사는 분들이 드물어요. 여자가 뭔가 남자의 어떤 도움 없이 여자 자신의 능력으로 부하 능력을 축적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뭐 남자 도움 없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집 마련하고 돈도 모아놨으면 대단한 거야. 근데 그런 대단한 여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대단한 여자가 혼자인 경우가 드물어. 보통 여자가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으면 결혼을 다 했어요. 대체로 여자분 중에 나이 먹고 결혼 못한 분들 보면 대부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애매하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랍포셋에 가시는 이제 상당수 여자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데뷔를 안 해놨어요. 나이 먹어도 혼자 살 준비라는 것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아랍포셋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아랍포세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랍포는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여기서 말하는 아라는요. 영어로 around, 네, 주변입니다. 주변. 그리고 포는 이제 일본말로 포. 그러니까 영어로 폴티. 40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40 주변. 나이 40 주변. 그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결혼 못한. 나이대 분들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아랍포세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랍포세대가 일본에서 왜 안 좋은 이미지로 박혔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앞가림 못해요. 결혼 못한 분들이. 그러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랍포 들어온 사람들 많아. 미혼 남녀 많아요. 뭐 미혼 남자들도 사실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여자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태 파악 못하도록 미디어가 막고 있죠. 미디어가 자꾸 뭐 돌싱 같은 프로그램 보여주고 뭐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보여주면서 현실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망상만 가득하게 하죠. 헛된 희망만. 근데 헛된 희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정말로. 여자분들 우매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좀 현명하다면 TV를 안 봐야 돼요, 지금. TV를 나와야 돼. TV에 나오는 것들을 비판해야 돼요. 사람 바보로 만든다고. 근데 여자분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잘 보기 힘들어요. 보통 미디어를 비판하는 쪽은 남자야. 남자죠. 비판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비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살면서 비판해본 적이 별로 없어. 여자분 비판을 대부분 비하로 받아들입니다. 비난. 여러분, 비판과 비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하는 그냥 기분 나빠 욕하는 거고요. 비판은 뭔가 잘못된 것들, 비이성적인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분들은 이 비판을 대부분 비난으로 받으래요. 제가 썰을 풀 때도 여자분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비판에 기초한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데이터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여자분들 뭐 못하고 있는 것들,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바꿔나가면 지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망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여자분들 이걸 들으면 대부분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변들을 시련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랍포 세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못한 분들은. 이제 여자 일자리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자분들 이제 자리 만들어준 일자리 안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사회가 더 어지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센 아랍포 제네레이션을 맞이하는 거죠. 일본은 아랍포 세대분들이 그래도 어찌저찌 사는 이유가 부모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가 이제 노후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랍포 세대 부모님들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일을 해.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나 남자가 이제 돈이 없으면 보통 부모도 돈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모도 이제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아파서 자식을 건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식도 부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 먹었을 경우 여자분들이 어떤 제대로 된 일자리 갖기 힘들어요. 사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나이 먹어서 일하려면 몸을 쓰는 일 해야 돼. 몸을 쓰는 일. 뭐 기계를 만진다거나 연장을 든다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 그런 일 해야 돼. 근데 여자분들 애초에 그런 일 자체를 못해요. 못하니까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붕어형 또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미혼 남녀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죠. 근데 미혼 남녀분들 중에 제대로 이제 나이 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 마땅히 없는 분들이 많아. 남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돈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하고 평생 혼자 책임져야 돼요.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결혼?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으면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셔야 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자분들 중에 뭐 나이 먹었는데 돈 없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미래 계획 같은 없는 분들 한 3년에서 한 5년만 지나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썰을 보면 느낀 건데 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넓은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랑 판단하는데 그만큼 무식한 게 없어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미래를 잘 판단하려면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봐야 돼요. 현재를 똑바로 못하니까 미래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 벌어오는 돈을 다 써버리면 뭐 미래에 뭐가 나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차신 분들, 뭐 남자 여자나 나이가 좀 차신 분들은 이제 와서 희망을 가진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는 것 중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뭐냐? 내가 하는 열심히 하고 허튼 돈 안 쓰고 돈 나가는 것도 좀 맞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혼자 살 건지를 잘 강구하고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